꼬인 역사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이것이 역사이다. 역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3.1 운동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 뜨고 그리고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박씨님께서 아주 이제 당당하게 그 독립선언서 첫 문장을 읽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옛말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통용되지 않은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띄어쓰기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요. 요즘 그게 또 이제 발족이 됐더라고요. 대통령 직속으로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독립선언서를 현대말로 쉽고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문장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요.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문장만 보더라도 이 3.1 혁명, 3.1 운동이 무엇을 추구했는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즘 빅데이터라고 하죠. 자주 등장하는 그 언어라든지 강조된 언어들을 이제 뽑는 것, 키워드를 뽑는 것, 그것을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이 첫 문장만 보더라도 독립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또 자주, 그리고 또 뭐가 또 이제 보이나요? 인류 평등, 네. 이러한 이제 가치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은 그야말로 이제 일제로부터 민족의 독립, 그것을 이제 꿈꾸었고, 그리고 사실 아까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실 문제의식이 없었다라고도 이제 평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금 각성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주권을 되찾자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지금까지 이어온 뭐, 봉건 제도라든지, 그러한 이제 체제를 탈피를 해서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공화국을 세우자라는, 그러한 이제 민주라는 가치도 사실은 추구를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하계사님께서 그 뽑으신 것 중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게 바로 그 뭐라고 하죠? 지도. 빅데이터로 뽑은 지도라고 할까요? 거기에 이제, 독립선언서에 나왔던 어떤 그 단어들, 그리고 또 어디하고 이제 비교를 한 거죠? 그게? 아, 네. 그 동학 농민혁명 당시에 농민군들이 추구했던 것들이 이제 그들이 발표한 경문이나 뭐 창의문 같은 데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알려진 게 뭐 제폭구민, 뭐 보국안민, 뭐 척양척애 이런 구호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구호들이 이제 그 3.1 운동 그 독립 선언서에 이제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기사님 뽑으신 걸 보니까 평화, 행복, 민족, 자유, 평등, 독립, 자주, 정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 뭐 동학농민혁명에서 뭐 보국안민이라든지 그리고 뭐 광재창생 이런 것들이 사실 말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가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네. 아까 제이님 그 말씀하셨던 그 독립선언서 그 부분 그 키워드를 뽑았었잖아요. 그 키워드를 그대로 그냥 동학 농민혁명에 적용을 해도 다 들어받아지는 거죠. 좀 전에 읽으셨던 그 부분에 그 단어들이 다 나오는데 저도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도하고 이렇게 읽어가지고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 말들 특히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민족만이 아니라 인류도 많이 강조를 하고 인류의 어떤 그 근본적인 이념인 자유, 평등, 정당한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또 공통된 부분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이제 3.1 운동에 그 뭐 영향을 준 게 아 뭐 서두에도 시작했지만 뭐 얘기했지만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근데 우리 손병희 같은 경우는 이 그 민족 자결주의 원칙 그것을 크게 기대를 안 했다고 해요.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는 그 제국주의 간의 이 승리한 그 국가들 그 사이에서야 그 민족 자결주의지 식민지 상태에 있는 그런 이 국가들에 대해 뭐 그 민족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 그러한 민족 자결주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명확히 짚어보자면 그
패전한 국가들의 이제 귀속된 식민지들을 뭐 해방시키고자 한 그런 의도가 있었지만 승전국에는 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승전국으로 분류가 되니까 일본의 식민지였던 그리고 이제 피지배민족이었던 우리 한민족은 크게 뭔가 그 뭐 민족 자결주의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네. 네, 열애에 있었던 나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국주의 열강들은 솔직히 그런데 관심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파리 강화에서 강화회의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이 빵을 어떻게 제국주의 열강들이 나눠 먹을 것인가 그런 회의를 한 것이지 그 어떤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그 민족을 더 잘 되게 할 것인가 이런 회의를 한 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철저히 야국강식으로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제국주의 열강들은 솔직히 조선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에 조금이라도 일말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서 그 파리 강화회의 또는 뭐 파리 평화회의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대표를 이렇게 파견하게 되잖아요. 그 파견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이제 1918년 8월에 신한청년단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결성이 되고 여기에서 누구를 파견할 거냐라고 해서 가장 이제 언어를 잘 쓰는 김규식 선생을 이 파견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견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한국 대표로 왔으니 우리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라고 하지만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약육강식의 그런 어떤 세계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우리 한국 대표의 얘기를 들을리 만무하죠.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제 김규식 선생은 그때 8월 달까지 있었다 그래요. 있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최근에 발굴된 그 프랑스의 어느 도서관인가요? 거기서 이제 발굴된 서류를 보면은 그때 당시 기사가 나와 있는데 김규식 선생이 마지막으로 이제 환송회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송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자들을 모아놓고 규탄이야 분노, 울분을 토해내는 보통 이제 외교적 수사를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외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분노한다 프랑스 이 자유와 평등의 나라 프랑스가 왜 이 모양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분노를 하는 모습들을 이제 기사로 실은 게 이제 최근에 발굴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뭐 마지막은 결론은 그렇게 났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뭐냐면 김규식도 선생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파리 강화회의에 갔을 때 뭔가 어필을 하려면은 국내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독립을 원한다 광복을 원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 형성을 위해서 또 발로 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도로 가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는 또 28 독립선언 선언을 일으키고 또 간도 땅에서는 또 2월 1일 우리가 알고 있는 무오 독립선언서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3대 선언서의 마지막 결실인 이 기미 독립선언서까지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발적으로 고종 황제가 독살당해서 막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어떤 기획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이제 그 선병이가 이제 1901년도에 일본으로 건너가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그 발전된 그 새로운 이제 문명이라든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일본에 있는 이제 명망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 조선이 이렇게 아직 그 이 문명 개화가 덜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문명 개화를 해서 이 독립을 쟁취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실력 양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학 이 청년들을 갖다가 일본에 이 유학을 보내요. 많이 그 새로운 문명을 배워서 이제 이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로다. 그러면서 이제 이 폭력 이 과거 동학혁명처럼 준비가 무기 격차라든가 모든 어떤 실력의 격차에 가지고는 도저히 일본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실력을 갖춰야 된다. 이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독립을 새로 한다 하더라도 무력적으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이제 하 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것이 기조에 깔리면서 새롭게 이제 독립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학예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학이 혁명의 그 연장선으로서의 3.1운동. 네. 그러면은 이 3.1운동의 정신을 살펴보면 뭐 비폭력이고 그리고 독립을 원했고 자주를 원했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뭐 3.1 운동이 진행된 방법론, 방법론이라든지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를 보면은 사실 이것은 단순한 운동 차원에서 끝나진 않았을 것이다. 뭔가 기존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그것을 원했던 건데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도 사실은 1943년 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3.1 대혁명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제 잘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만 좀 알려드릴게요. 3.1 대혁명은 한국 민족이 부흥과 재생을 위해 일으킨 운동이었다. 우리는 3.1절을 기념할 때 반드시 3.1 대혁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1 대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바로 반일 독립과 민주 자유이다. 자존과 공존, 민주와 단결, 기계와 도의, 자신과 자존이야말로 3.1 대혁명의 정신의 요체이자 전부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그런 어떤 민족 독립을 원하는 민족 혁명이자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민주혁명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단어의 선택, 그러니까 정명을 어떻게 했냐라고 본다면은 3.1 대혁명이다라고 이제 여러 번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은 3.1 혁명보다는 3.1 운동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좀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우리 제헌헌법이라든지 아니면 현행헌법 이런 비교를 통해서 이 3.1 운동이 어떻게 이제 변화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기사님, 이번 전시에서도 좀 3대 뭐 헌법이라고 할까요? 그 이제 전문을 실으셨던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번 전시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여줄까 한 고민으로 나온 게 그 팩트체크 그 질문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어디에 기원이 있을까라는 이런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은 3.1 운동으로 세워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3.1 운동 제가 지금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3.1 운동 이전에 동학농민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3.1 운동이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3.1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그런 정신도 헌법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헌법 전문을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3.1 운동의 정신 뭐 민족 자주 평화 뭐 인류 평등 뭐 이런 키워드들이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도 똑같은 키워드로 이제 압축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키워드들이 헌법 전문에 실리고 이제 그게 이제 저희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법통이 되는 건데 그 정신적인 그 뿌리는 동학농민혁명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동학농민혁명이 추가가 더 되면 더 이제 완벽하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3.1 운동, 그 제헌헌법에도 사실은 3.1 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미 3.1 운동. 네. 제헌헌법 사실 우리가 이제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죠. 제헌절 7월 17일.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헌법을 제정한 날이다라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법적 공휴일로 이렇게 지정한 날인데요. 그날 사실은 우리가 헌법이 정해진 날이겠죠? 예, 헌법이 정해진 날. 그래서 그 제헌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공포가 됐는데 거기에도 기미 3.1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읽어드리면 대한 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헌법을 만들 때부터 사실은 3.1 운동이라고 기재가 됐네요. 네. 네. 3.1 운동이라고 기재가 됐고 하지만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뭐냐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임시헌장 서문에는 3.1 운동이 아니라 3.1 대혁명이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리면 우리의 이제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국가의 독립을 갈망하였고 무수한 선열들은 피와 눈물로써 민족 자유의 회부에 노력하여 3.1 대혁명에 이르러 전 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취향에 순응하여 정치, 경제, 문화, 기타 일절 제도에 자유, 평등 및 진보를 기본 정신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아울러 임시헌장이 제정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1혁명이 이제 대혁명으로 이제 규정이 되었었고요. 그것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서문으로 기재가 되었는데 이후 3.1운동으로 바뀌었네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뭐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제헌헌법이 만들어질 때 조금 뭐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뭐 혁명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일제로부터 광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항쟁을 해야 되는 것인데 혁명이라는 단어는 옳지 않다. 혁명이라면은 뭐 기존의 우리나라 정부를 전복하자는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의견도 있었대요. 네. 하지만 뭐 그런 이제 또 제헌헌법 국회의장이 이승만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 끝에 결국에는 무난한 항쟁도 아니고 뭐 운동도 아닌 항쟁도 아니고 혁명이 아닌 운동으로 이제 채택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3.1운동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1차적 그 정부인 임시정부에서는 3.1 대혁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이러한 이제 3.1운동에 대해서도 새롭게 명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일 합방도 옳지 않다. 왜냐면은 일제의 어떤 강압적인 그런 이제 조약을 맺은 면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한일 병탄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듯이 3.1운동도 사실은 우리가 민족의 독립을 꿈꾸고 또 민주라는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혁명에 가깝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사실은 지금 뭐 고쳐야 될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일제시대의 그 일제시대를 규정하는 용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을미사변이니 또는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간파천. 파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방으로 이렇게 피난 가는 것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고종 황제는 뭐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렇게 망명한 것이다. 망명으로 해야 된다. 요즘 용어가 이제 그런 용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뭐 갑오 개혁도 아니다. 그 일제가 와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동학 농민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얻은 어떤 결과물이 일제가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 어떤 민의를 반영하는 쪽으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한 것이지 그들이 개혁을 하고자 함이 아니었다라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제가 뭔가 개혁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 들어온 것처럼 그런 용어들을 그대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3.1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조금 유화된 말인데 이거 자체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제헌 그 헌법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용어를 뭘로 할 거냐 그냥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했었던 3.1 대혁명이라는 말을 3.1운동으로 좀 유화시켜서 이렇게 표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온 것인데 이제는 다시 3.1혁명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공론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저도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3.1혁명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이 운동이란 용어 자체가 너무 유약하게 느껴지는 이 용어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 혁신적이고 변혁을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뭔가 이 뭐랄까 좀 정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용어라고 저는 항상 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어쨌든 용어를 좀 더 우리 역사 정신에 맞게끔 고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하계사님은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충분히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관돼서 이제 그 동학농민혁명도 이제 교과서에는 동학농민운동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하루빨리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렇네요.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이제 배웠지. 네. 혁명으로 잘 이제 지칭하지는 않더라고요. 교과서에는 운동으로 나와요? 우리가 네. 보통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자리 잡힌 게 이제 그 저희 특별법 제정됐을 때부터 자리가 잡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이제 발의가 되고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재단 이제 출범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념 사업들을 하고 그때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단어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제
붙여진 거죠, 동학. 이게 교과서까지는 아직 이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도 그 교과서에 담겨 있는 그 운동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맞아요. 저도 네. 동학 농민 운동으로 배웠어요. 네. 뭐 저희는 아마 다 그렇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최근에 다 바뀐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네요. 네네. 아직도 그게 이제 바뀌는 데 과정이 있죠. 그래도 지금 우리가 동학혁명이란 말을 조금 익숙하게 할 정도로 어느 정도 공론화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3.1운동을 3.1혁명으로 이렇게 계속 불러다 보면 결국 3.1혁명이라는 말이 지금 뭐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그대로 이제 3.1혁명 그 자체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제국 그리고 이제 일제 어떤 강점기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체제가 바뀌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혁명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이게 맞고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3.1운동 하면은 사실 뭘 했는지 모르지만 200만 이상이 이렇게 움직였고 그중에 뭐 지금 뭐 7천 몇백만이 죽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 뭐 만 명에서 한 2만 명 이상 그런 어떤 사망자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 간도학살 1920년에 간도학살도 뭐 우리 영화 암살에도 보면 나오지만 3,300 몇 명이 죽었습니다라고 데이터가 남아있는 걸 갖다가 그 안호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약 만 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축소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다 잡힐 수도 없고 죽은 사람들이 그 뭐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든지 실제로 학살이 엄청나게 자행되잖아요. 우리가 동학도 보면은 동학혁명에서 실제로 이제 그때 죽은 사람이 뭐 30만 박은식 선생은 30만으로 보고 뭐 60만까지도 학살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때 당시가 괴멸시켜라 학살해라 이런 명을 받고 일본군이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보면 대학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1운동 때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부터 이제 군인들이 들어오고 헌병들이 더 들어오고 지원이 들어오면서 또 뭐 야쿠자 같은 그런 놈들도 이제 좀 들어와가지고 이제 학살하고 끌고 다니고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운동하면은 그 안에서 좀 우리 교과서도 잘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유화돼 있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많이 봤거든요. 학살을 자행을 하면서 뭐냐면 우리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정말 태극기 들고 나왔다가 나중에는 돌멩이 들고 나가는 모습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무장항쟁으로 1년 새 금방 바뀌어버리거든요. 의열단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장항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장전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모든 것에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혁명이라고 충분히 이제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단어 하나에 가지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운동이라고 부르느냐, 이걸 혁명이라고 부르느냐,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하늘과 땅 차이처럼 이렇게 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대로 이제 그 조명이 안 되고 그대로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 그러니까 식민사관이 아직도 이제 지금 2019년 오늘날에도 식민사관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더 이제 바뀌지 않고 그 인식이 개선이 안 되고.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이승만이 이제 그 정부 수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뭐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저는 남한이 어떤 그 정통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제 식민지 그 어떤 그런 것들이 남한에서는 다 이렇게 뭐라고 청산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 청산이 안 된 부분이 그냥 그대로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뭐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침투해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실제로 뭐 그 당시에 활동했던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이 이 3.1 대혁명이다 이 단어를 계속 쓰셨대요. 네. 중요한 거는 그 독립운동에 임했던 분들이 사실 혁명가로서 혁명가의 정신으로 그 독립운동에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임시헌장 같은 경우에도 1944년에 쓰여졌지만 거기에도 뭐 대혁명, 3.1 대혁명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같은 해에 3월 1일에 3.1절 기념대회를 이제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런데 그때 이 기념대회 선언을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한국 민족의 위대한 혁명 기념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위대한 민족혁명의 절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운동, 독립운동을 현장에서 치열하게 하면서 몸소 부딪히면서 실제로 혁명을 이루려고 했던 그 마음가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만 그러면 3.1 혁명이라고 한 게 아니냐, 뭐 김구 주석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제에 압수된 문헌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1922년도에 상해에 있던 3.1 청년 구락부가 인쇄물을 발행을 했는데 그 인쇄물의 이름이 3.1 혁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해외 망명에 있던 그런 이제 독립운동가들도 충분히 이 용어를 많이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만주 등지에서도 뭐 독립운동가 그리고 독립운동 단체들이 3.1 혁명이라는 표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3.1 운동 이후에 이제 이 통합된 독립운동,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 가치는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요즘에도 여전히 그 이 이런 일제 강점기 동안 우리가 겪었던 그런 이 피해들 그런 것을 축소시키는 글들을 발표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도대체 그런 그 이 인물들은 학자라는 그런 틀을 쓰고서 과연 어떻게 그렇게 축소하려고 이 생각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식민의 청산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현재 진행형이다. 더 강하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기획전시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또 이어나가 볼 텐데요. 아까 민족대표 33인. 네, 이제 짚어드렸죠. 천도교 15인과 기독교의 16인, 그리고 이제 불교계의 2인이 참여를 했고, 천도교 15인 중에서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인물은 9인이다. 9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아까 잘못 말씀하신 것 같다. 이종일 선생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를 하셨던 건가요? 그게 그 숫자가, 9명이라는 숫자가 이제 그게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8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9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10명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밝혀져야겠죠. 이제 정확하게. 근데 저희는 이제 일단은 어떤 그 딱 거의 확정된, 그러니까 확실하다라고 하는 분들만 이제 딱 확정을 저어가지고 이제 전시를 한 거여가지고 뭐 요게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연구가 더 진행이 된다면. 네. 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모두 종교계 인물이잖아요. 네. 네, 아까 이제 뭐 결속력이라든지 단합력 이런 게 이제 크다. 그 종교야말로 이제 신념으로 뭉친 단체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확산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한번 짚었었는데. 그 외에도 또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확산의 이유요? 아니요. 33인이 모두 종교계 인물인 이유. 아, 네. 네. 그 민족대표 33인이 모두 종교계 인물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1910년에 이제 한일 병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당시 일본은 이제 무단 통치를 시작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에는 이제 어떤 그 독립운동을 할 만한 뭐 그런 단체들이 거의 이제 씨가 말라져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무단 통치로 인해서 그 저희가 전시품 중에 이제 고등경찰 요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에 그 한국의 어떤 단체 현황이 나와져 있어요. 근데 그 1919년 이전의 현황을 보면은 이제 어떤 그 독립운동을 할 만한 그런 단체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없었는데 그러니까 3.1운동을 주도할 정도의 어떤 그 조직력과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이제 종교단체밖에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민족대표 33인이 이제 거의 다 종교계 인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고, 뭐, 실제로 이제 천도교에서 그 3.1운동을 이제 주도를 하면서 어떤 그 대중화 차원에서라도 이제, 그 정부 대신 등이나 뭐 명망있는 원로들을 영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을 쓴다는 것은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럴 각오가 안 돼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참여가 안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유림들과도 이제 접촉을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유림들은 나중에 이제 또 따로
또 그런 것 작업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위는 이제 이렇게 종교계 인물들만 이렇게 구성이 됐던 거죠. 실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남선 같은 경우 이제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썼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친남선은 그 학식에 비해서 이 상당히 유약한 사람이었던 건가 봐요. 이 33인의 대표에 이 이름 넣는 거를 상당히 이게 꺼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다른 분들로부터도 이제 이 비난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하죠. 당시에도. 변절했다고. 그건 이제 후대 일이고, 그러니까 그 독립, 3.1 독립선언 할 때, 거기 상당히 주저했고, 뭐 앞에 나서는 걸 상당히 이게 뭘까 좀. 꺼려했고. 예,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 작은 심리가 점점 커졌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후대에는 결국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글을 좀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절을 좀 한 것 같아요. 이광수? 그렇지, 이광수. 예. 춘원. 그리고 뭐 최남선. 뭐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제 뭐 2년 이상 복역을 했지만 복역하고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서 어떤 그런 일제와의 어떤 타협 그러면서 뭔가 바뀌어 나가는 그래서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친남선 같은 경우는 광복 후에 자소서를 쓰죠. 자신의 이제 뭐 과거에 뭐 이렇게 이 행적에 대해서 변명하는 글을 하나 써요. 이게. 근데 사실 말모이 영화를 제가 봤는데요. 그 말모이 영화에 보면은 그 동요가 나오거든요. 반달이라고 해가지고 푸른 하늘 은하수, 푸른 하늘 은하수 아시죠? 네, 이 노래가 이제 좀 배경에 이렇게 깔리는데 그 나와서 또 검색을 해보면 이제 작곡가가 윤극영이라고 하는데 친일 활동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을 해서 회고에 그 글을 쓰게 되는데 그 회고에 글에서 뭐냐면 아니 이광수나 그 최남선도 변절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뭔가를 독려하고 있고 나도 그쪽으로 따라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변절한 사람들이 그러한 영향을 또 뒤에 또 주고 있다는 거죠. 진짜 친남선이 자소서를 쓴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그 과거 행적을 합리화하기 위한 어떤 그러니까 유약한 그 이 학자로서의 그런 변명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3.1 운동 기초를 하면서 이렇게 빠진 거 봤을 때는 네. 이 재능에 비해서 이게 이 심지가 약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민족 대표 33인 그리고 뭐 독립 운동을 기획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실행에 참가를 했다거나 뭐 한 부분을 역할을 했다 하면은 민족 대표 뭐 48인까지도 확장해서 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이 민족대표 33인 중에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9인에 관해서 하계사님과 좀 더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9인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희 그 전시에서는 이제 9명을 다 다루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솔직히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점도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그 전시에서는 그 9분 중에 네 분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네 분이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이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 네 분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제 그 네 분만 이제 저희가 이제 전시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 현장에는 그 서대문 형무소 네. 감옥에 뭔가 독방처럼 이렇게 네.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한 방마다 네. 이 네 분을 네. 이제 또 전시를 하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까라는 고민하에 뭐 서대문 형무소 독방을 한번 재현해 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 독방 안에다가 이제 그 한 분씩 이렇게 관련 유물이나 그 내용들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뭐 의외로 반응은 괜찮더라고요. 그럼요. 네. 기억에 딱 남더라고요. 네, 정말 기획 팬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담이지만 그 전시 유물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떤 편법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네. 근데 효과는 이제 효과는 많이 나고 있네요. 네. 네. 이 어떻게 보면 3.1 운동 이게 100년 전 그
이 사건이었지만은 의외로 우리가 이제 이 근현대의 유물이 의외로 적어요. 아, 그렇죠. 많이 없어져가지고 오히려 저기 조선시대 거보다 더 이렇게 보기 힘든 그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예사님이 아마 그 준비하시는데 그래서 더 어려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그 네 분에 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제가 재현한 독방의 이게 첫 번째 방에는 이제 손병희 선생님이 들어가 계신데요. 손병희 선생님은 이제 그 잘 아시다시피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북적 폭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적 통령. 네. 네. 이제 그러다가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시게 되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제 향후 어떤 독립운동이나 뭐 일본에 어떻게 이제 대항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유학 과정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고민이 이제 그 준비 시대라는 책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준비 시대라는 책에는 이제 뭐 동학의 발전이나 뭐 국내외 정세에 대해 탐구하고 뭐 나라를 되살릴 방책 뭐 이런 거 방책으로 현재 오늘날의 지방자치체를 닮은 향자치라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유물이 지금 현재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3.1운동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이 이제 그 권병덕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1885년에 이제 동학에 입교를 하게 되고 1889년에는 최시영을 호종한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최시영을 어떻게 했다고요? 호종했다고 이제. 호종. 네. 그리고 이제 1894년에 동학 농민혁명 당시에는 그 최시영의 명을 받아서 뭐 충경포, 문정포 도인 3만여 명을 이끌고 손병희의 휴하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동학 농민혁명에 이제 참여를 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919년에 이제 민족 대표가 된 것이고요. 전시실에는 이제 그 권병덕의 그 일제 감시 대상 인물 카드와 권병덕이 저술한 이조 전란사라는 책이 이제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종훈 선생님인데요. 이종훈 선생님은 25세 때 동학에 입교를 하게 되고 1894년 동학 농민혁명 당시에는 이제 선두에서 활약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898년에 그 동학의 이대 교주인 최시영이 이제 경성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그 간수를 매수해가지고 손병희 선생의 시신을 몰래 빼와서 장례를 치렀던 분이었습니다. 아 최시영 선생의 네. 시신이죠? 시신, 네. 네네. 아, 손병희 선생이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 네. 최시영 네. 선생님의 시신을 몰래 빼내서 장례를 치렀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으로 바로 망명을 하게 되고, 1902년에 이제 손병희 또 권동진 등과 이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천도교 개편이나 어떤 포교 활동에 이제, 투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1919년에 3.1운동 민족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홍병기 선생님인데요. 1894년에 동학 농민혁명에 실제로 가담해서 이제 활약을 하셨던 분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천도교 장로로 있으면서 뭐 교세 확정이나 뭐 구국운동을 계속 했던 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1919년에 3.1운동 민족 대표가 된 것이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이제 동학농민혁명 자체가 기존에 이제 봉건제도를 개혁을 하면서 동시에 일제 침략으로부터 이제 국권을 수호하겠다. 이런 기치를 내세우고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뭐 1차 목표는 달성을 했지만 달성을 하고 이렇게 물러났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제 어느새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는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친일 내각을 이제 이렇게 만들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 일본군을 몰아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재봉기를 일으킨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은 이것은 진짜 3.1운동과도 완전히 맥락이 맞닿아 있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제도를 개혁을 하면서 동시에, 일제 침략으로부터 우리의 자주권을 획득하겠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연구원님께서 독립선언서
3.1운동 이제 독립선언서에는 새 시대를 갈망하는 뭐 동학의 개벽사상과 맞닿아 있다, 닮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새 시대를 꿈꾸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통점이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군들도 아 진짜 이게 살기 좋은 시대, 진짜 내 뭐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계속해서 이제 핍박에 시달리던 그런 시대를 이제 마감을 하고 새 시대를 갈망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3.1혁명에 가담한 이들도 사실은 그 이전에는 문제의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각성을 해서 진짜 새로운 시대를 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맥락 속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근현대사의 이런 3.1혁명이라든지 동학농민혁명은 너무나도 닮아있고 그들은 많은 공통적인 가치를 추구를 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와 연관돼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보훈처에서 그 독립 유공자들을 이제 그 해가지고 이제 보훈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3.1운동이나 독립운동이나 그 동학농민혁명은 많이 닮아 있고 뭐 독립운동에 뿌리는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국가적으로 이제 보훈처에서 하는 거는 그 기준이 1894년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훈 대상으로 그 독립유공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1895년 을미의병 때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그 유공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기준을 정할 때 어떤 정치적인 맥락하에 그걸 정했는지 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빨리 하루빨리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그 유족 신청을 지금 받고 있어요. 저희 재단에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독립유공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어떤 명예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 금전적으로 어떤 것들 다 이렇게 그 예우를 해주잖아요. 근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명예 회복 차원에서 이제 그 참여자를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유족들을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유족 등록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죠. 이제 뭐 어떤 보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 독립 유공자처럼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느냐.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어떤 그 동학농민혁명은 그 독립 유공자로서 어떤 그 기준에 안 들기 때문에 명예 회복만 이제 시켜드리는 차원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유공자분들도 이제 실제 진짜 그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던 분들이었잖아요. 동학농민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어떤 그런 침략에 맞서 싸워서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죽창 들고 그냥 그 총알 그 밭으로 뛰어든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 독립운동자들은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이렇게 대우가 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보훈처의 어떤 그런 기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려고 좀 저희 재단에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좀 명예 회복뿐만 아니라 더 나은 대우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현실적인 진짜 제도네요. 네. 네. 하루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학의 이 동학 농민 전쟁이 실제적인 건 보고한민, 그러니까 일제의 그런 이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그 피폐해진 백성들의 어떤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 혁명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일본 제국주의의 이 간섭으로 다 실패를 하고 참혹하게 실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 동학을 보는 시각도 일본 제국주의의 시각이 여전히 이게 남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런 그런 방금 이제 하계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무시를 하고 있다. 이 동학이 우리 근현대사를 이 실적 열고 그리고 새 시대를 이렇게 그러니까 열기 위한 강렬한 그런 이 정신들, 그런 것들이 뭐 전혀 우리는 이제 인식을 못 하고 있고, 뭐 단순히 인내천 사상, 평등 사상 뭐 그런 정도에 거기서 머물고 있다. 이 동학을 보는 눈이 동학의 실체를 여전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뭐 역사학자 박찬승
박찬승이라는 분은 사실 3.1 운동이라는 것은 한국인이 근대민족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짜 이제 동학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새 시대 선언을 하면서 뭔가 이 동학 농민 혁명을 통해서 민족의 그런 민족 정신을 다시 고취시키고 일으키고 그러면서 목숨을 바쳐서 뭔가 새 시대를 갈망했던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뜻이 참 계속 이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운동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이유가 사실은 3.1 운동이든 뭐 동학 농민 혁명이든 권위가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항쟁이었다. 뭐 혁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동학 농민 혁명 같은 경우에도 정봉준 장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백의한사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하나의 어떤 일개 그냥 선비죠. 선비가 아니고 뭐 그냥 힘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큰 뜻을 품어서 사실 동학 농민 혁명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처럼 3.1 운동도 사실은 뭐 민족 대표 33인도 계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민중들의 운동이었거든요. 민중들의 항쟁. 그래서 뭐 학생을 위주로 하는 그리고 종교계 인사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민중들이 대거 일어난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권위를 가진 세력 기반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운동으로 이렇게 치부되고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사실 이것을 이제 더 파고들어 보면은 그 추구했던 정신이라든지 가치가 워낙에도 높기 때문에 이것은 뭐 충분히 혁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것들을 정말 여러 면에서 다각도로 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이 나와서 조금 더 확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뭐 200만에서 250만이 참여한 그런 어떤 혁명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우리가 33인을 얘기하고 또는 48인이나 48인 뭐 동아일보나라든지 신문 언론에 발표가 돼서 이름을 남기신 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거기에서도 이제 죽어 넘어갔던 사람들이 뭐 만 명 가까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 200만에서 250만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모스크바에 갔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에 갔을 때 거기 뭐 무명 용사의 그 묘라는 게 있거든요. 푸틴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거기서 비가 오는 폭우가 치는 가운데서도 거기 참배하는 모습을 이제 영상에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게 무명 용사를 기리는 것이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시민들이 오고 가는 광장 같은 곳에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의병이라고 하면은 선샤인 드라마에도 나왔지만은 아무개라고 하잖아요. 이름 없는 우리는 아무개다. 그렇지만 그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3.1 혁명 때 그런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었고 동학 혁명 때 또 60만에서 30만이 되는 그런 동학 혁명군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이제 무명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더 이제 기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고요. 왜 3.1 운동도 보면은 전체적인 것이 이제 드러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처음에 경성에서 뭐 이렇게 일어나지만은 동시에 이제 좀 평양에서도 굉장히 많이 북한 쪽에서도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 쪽을 이제 주목하지 못하는 그렇게끔 반쪽으로 만들어버린 독립운동사 피치 못할 어떤 우리의 어떤 현대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전체적인 진면목을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제암리 학살 사건을 강조를 하지만 그때 25명 이상 뭐 이렇게 학살됐다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50명 이상이 학살된 것도 3.1 운동의 그 혁명에서도 보면 있었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만 비추어지고 또 유관순 열사 여성 독립운동가 누구에 물어보면은 유관순이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밖에 배우지 못했는데 실제로는 그때는 그 3.1 운동 때도 실제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을 기억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이 이제 독립운동의 역사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마무리 말씀 같아요. 마무리 준비한 멘트를 한 것 같네요. 네. 시간이 많이 흘렀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랜 시간 또 정 교수님으로부터 마무리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하기사님 좀 어떠셨어요? 오늘 녹음.
이런 걸 처음 경험해 보는데 나름 재밌네요. 자주 나오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저 네. 정말이세요? 네. 그럼 다음에 꼭 한번 더 초대를 하셔야겠네요. 네, 녹음이 돼버렸네요. 사실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답사 갔을 때 학예사님 전공이 고구려 쪽이라고 네. 예, 말씀을 띄워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랑 유튜브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인기 순위는 달라요. 팟캐스트랑 유튜브는 인기 순위가 다른데 유튜브에서 유독 광개토 태양 비문에 관해서 이제 인기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또 인기가 있는 에피소드니까 거기에 또 호응을 해서 저희가 그때 다루지 않은 부분까지도 학예사님이 또 연구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추가로 초청 녹음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석사 논문이 광개토 하도 오래돼서 제목이 오래되셨군요. 네. 말씀드렸죠. 동안이시지만 나이가 있으시다는. 네. 제목이 이제 광개토 대왕의 그 후연 정벌이라는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백산학보에 게재를 했어요. 아주 그 제가 게재된 그 논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또 새삼 또 그때 뭐 어렸던 것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그 제가 그 논문을 가져오려다가 지금 안 갖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박사 논문을 뭘 쓸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석사 논문을 이렇게 박사로 썼었어야 했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워낙 방대하고 다룰 것이 많고 이견도 많고 그런 부분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 소논문 정식이 어떤 석사가 아니라 그걸 진짜 두껍게 박사로 썼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이 556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학자들이 가장 이제 그 기피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556국이나 뭐 이렇게 뭐 근현대사나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556국 정리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을 제가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556국을 정리를 안 하면 그때 그 국제 정세나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논문이 안 써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포함해가지고 이제 또 기존의 학계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많이 제가 좀 해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식민사관을 한 학자들과는 정반대 얘기를 제가 또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역사이다라는 이 프로그램 그 맥락이랑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그 논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뭐 이게 골라서 이렇게 취하진 않지만 네,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다 듣고 뭐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요. 네. 저희도 뭐 강단사학은 다 식민사학이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지만 뭐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토론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굉장히 저희도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겠다. 그리고 저희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무래도 저희가 그때 답사를 갔을 때 학예사님께서 흔쾌히 응해주셔가지고 이게 또 이제 큐레이터 해주시는 그 모습들이 영상으로 나갈 예정이어서요. 네. 오늘은 뭐 자유롭게 좀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예,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예사님 앞으로 종종 더 찾아뵙고 또 이제 많은 그런 즐거운 대담? 네. 즐거운 대담 나눴으면 좋겠고요. 3.1운동 100주년인데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 그래도 좀 아쉽죠? 추가 뭐 한 문장 말씀이라도 뭐 할까요? 근데 뭐 얘기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 한 문장으로는 불가능하신가 봐요. 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이제 이 식민 청산이라는 문제 다 거기에 이제 걸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를 왜 자꾸 지나간 거를 왜 식민 사학과 연계시켜서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우리 자신의 눈을 아직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가장 확실한 것은 역사뿐이 없다. 그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청하시는 분들 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보다 더 크게 단순하게 그 이 민족주의적인 흔히 이제 이 식민빠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 이 민족사학을 공격할 때 쓰는 그런 이
뭐 국수주의, 뭐 파시즘, 뭐 그런 식의 시각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민족이 그 건국 이념으로 항상 얘기하고 있는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정신, 그런 눈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은 결코 우리가 이 민족사학이라는 것이 닫힌 그런 폐쇄주의적인 그 사관이 아니라 인류애를 담고 있는 사관이다. 이제 그런 시각만 있으면은 우리는 충분히 제대로 역사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신님. 네, 오늘 뭐 동학혁명에서부터 이제 3.1 혁명까지의 어떤 영향을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그 궁극에는 동학혁명 이전에 동학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요. 동학의 영향이 지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령 이제 독립운동하면 생각나는 분 중에 이제 김구 선생은 황해도 해주의 동학 접주셨잖아요. 접주로서 또 애기 접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어떤 동학의 영향이 독립운동 전체의 영향을 이렇게 비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동학의 영향이 더 크다. 사실 뭐 천도교라고 하면 15명이 전부 동학에서 나왔잖아요. 15명 전체. 어떻게 보면 33인의 어떤 반 정도 되는 우리 동학의 어떤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더 파이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독립운동 근현대사 이것을 바라볼 때 동학을 먼저 이렇게 바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현대사는 동학을 바로 알아야 이 실마리가 잡힌다. 예,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파고들다 보니까 사실은 임시정부에서 3.1운동으로, 3.1운동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동학이 원뿔이다. 이것이 이제 드러났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위대한 정신은 위대한 역사에서 나온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뭐 이번 팟캐스트를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하기사님이 그 기획하신 전시회를 보면서 동학농민혁명 때의 무장포고문이라든지 그리고 백상경문 그리고 3.1운동 때의 독립선언서 이런 글귀들을 읽으면서 그 당대의 그 사람들의 정신이 진짜 절절히 느껴지더라고요. 네, 절절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함성, 그들의 외침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을 이제 봤을 때 정말 위대한 정신이 이 안에 녹아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위대한 역사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역사를 우리가 위대하게 포장을 한다던가 그리고 미화를 시킨다던가 그런 이제 뭐 국뽕을 위한 국뽕이라고 하던데 요즘은 우리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이렇게 부풀리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역사의 정신을 들여다보니까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진짜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역사에다 듣는 애청자분들도 꼭 그 정읍의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있는 이번 전시를 꼭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계사님 마무리 말씀으로 진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동학 농민혁명 관련된 이제 연극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축제 일환으로 이제 그 연극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연극을 봤는데 그 새 여인이라는 제목의 연극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남편과 뭐 그 아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목숨을 바쳐서 이제 동학농민혁명에 뛰어들었는데 그 남아있는 그 여자 여인들이 어떤 그 한해 설인 뭐 그런 걸 토로하는 그런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연극에서 보면 이제 그 여인들이 이제 하는 얘기들을 또는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얘기하는 거, 뭐 탐관오리들이 뭐 세금을 많이 뺏어간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최근에 그 역사적인 사건과 참 많이 닮았구나라는 걸 또 새삼 또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촛불 시민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탄생을 했잖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동학 농민 혁명과 어떤 독립 운동 뭐 이런 것 연관성을 지금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동학 농민 혁명이 독립 운동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우리 그 촛불 시민 혁명과 같은 어떤 그 민주주의의 뿌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촛불 시민 혁명 때도 이제 그 애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와가지고 뭐 이게 나라냐라는 피켓을 들고 이제 촛불 들고 이제
광장으로 모였잖아요. 동학농민혁명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게 나라냐? 그 담관오리들이 너무 이제 그 스타일만 일삼으니까 그걸 타파하고자, 또는 그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뺏기 위해서 넘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물리치고자 이제 민중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어떤 이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된 어떤 그 계기가 그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그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뭐 민중이나 어떤 민중이 주인공이 됐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그 민중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어떤 그 시대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역사적 의의가 되게 높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 때처럼 그 민중이 중심이 돼가지고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런 그 진짜 국가적인 어떤 그런 혁명의 어떤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지지 않고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많이 역사적으로 왜곡이 많이 됐었잖아요. 이제 그 역사 왜곡이 현재까지도 지금 그대로 그 왜곡을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명예가 실추된 상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많이 사람들도 대중들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뭐 실패했는데 무슨 혁명이냐 뭐 이렇게 안 좋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뭐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실제로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의 근간을 아는 것이 바로 역사다. 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저희 역사이다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야겠죠? 네. 오늘 뭐 할 얘기들은 더 많겠는데 시간 제약이 오늘 좀 너무 걸려있죠? 네, 그래도 뭐 오늘 또 장시가 녹음에 임해주셨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아니에요. 아니, 저보다 잘했어요. 게스트 분들은 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더라고.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저희도 이제 이 100주년에 더욱더 힘차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